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응급요령 제기택입니다. 네, 여러분들 2023년도 부동산 운이 있는 띠별 운세, 여러분들 어떤 띠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자,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까지도 갈수 있는 운기를 좀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7살 정묘생 토끼띠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 올해 아마 집장만 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서를 잡았다든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못 잡으셨더라도 올이나 내년 초반에 부동산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있는 띠별 운세를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37살에 일곱 성주가 들어와서 성주가 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도와주고, 땅에서도 도와주는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37에 우리 정묘생 나는 토끼띠 분들, 올해 개묘년 토끼띠죠? 이 토끼띠 해에 여러분들이 집장만을 할 수가 있다. 집장만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37살 나는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통장 관리 한번 잘 해보세요. 통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40살 갑자생 쥐띠예요. 이분들은 30대 초반에 되게 좋았다가, 30대 중반에 좀 힘들었다가, 이제 30살, 30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운기가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힘든 시기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또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집에서 이쪽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업장에서 다시 또이 문서를 옮겨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사료가 됩니다. 쥐띠분들은 생활력이 너무 강해요. 남한테 질려고도 안 하고 고집도 세고, 쥐가 되게 얍삽하잖아요. 쥐 보면은 곡식을 먹어드리고, 응? 곡식도 불러드리고, 재물도 불러드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다 이겁니다. 힘든 시기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조절하셔도 되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3살 우리 신유생 닭띠분들. 이분들 운이 한번 지나갔었어요. 20대, 30대 때. 그러다가 40살이 넘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힘든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들 올해 들어와서 내년 들어가서 부동산의 운기를 띄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는 너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지칠 대로 지치다가 이제 힘든 시기가 끝나고,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부자가 되기 전에 들어오는 징조가 있다고.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운기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곧 부동산 운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부동산을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이 적정기라고 용도령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49살 되시는 우리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 이분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운도 들어오고 아군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가 아홉 수를 제가 조심하라라고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11월, 12월 달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을묘생 나는 토끼띠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운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년 되시면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운기가 너무 좋아요. 이분들은 건강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건강. 아홉 수에는 무조건 건강으로 때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조심해라. 그리고 나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37살, 40살, 43살, 49살, 부동산 운기가 있으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통장 정리도 해보시고,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부동산 꼭 잡으셔서 대박나시고 부자 되시기를 용두령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